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 친척집으로 가기로 약속된 아침 테스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숲속에 잠든 듯한 어둠이 아직 가시기 전 예언자와 같은 단 한 마리 새만이 저야말로 적어도 하루의 정확한 시간쯤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맑은 소리로 지적이고 있을 뿐 나머지 새들은 마치 그 새가 틀렸다는 듯 조용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하기 전까지 2층 방에서 짐을 꾸렸다. 일요일에 입는 외출복까지 챙겨 넣은 다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더베이필드 부인이 말했다. 오랜만에 친척집에 가는데 옷걸이 그게 뭐냐? 그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건데요, 뭐. 그래도 남의 집에 갈 때는 단정하게 입어야지. 알았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테스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 나직하게 말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딸의 고분고분한 태도에 만족한 듯 했다. 그녀는 다른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딸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었다. 그리고 보통 때 달던 리본보다 더 예쁘고 커다란 분홍빛 리본을 달아준 다음 지난번 들놀이 때 입었던 화려한 흰 옷을 딸에게 입혔다. 흰 옷에 감싸인 풍만한 육체와 탐스럽게 따내린 머리가 어린 나이임에도 테스를 성숙한 처녀처럼 보이게 했다. 어머, 양말 뒤축에 구멍이 났잖아? 양말 구멍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처녀 시절엔 예쁜 모자만 쓰고 있으면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양말 구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화가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그림을 바라보듯 감탄의 눈길로 딸을 아래 위로 살펴보았다. 예, 내 눈으로 내 모습을 한번 봐라. 너무너무 이쁘구나. 손거울밖에 없는 시골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엄마는 유리창 뒤로 검은 천을 늘어뜨려 딸을 위해 큰 거울을 만들어준 다음 남편에게로 가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우리 딸애가 어쩜 저렇게 이쁘지요? 그 청년이 우리 테스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하지만 테스에게 그 젊은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성질이 까다로운 애라서 그 젊은이에게 반감을 품을지도 모르고 가지 않겠다고 변덕을 부릴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그 집안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요. 이번 일이 잘 된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신 목사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참 친절한 분이세요. 그러나 더베이필드 부인은 딸이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딸에게 옷을 입힐 때의 설렘은 사라지고 뭔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듯한 허전한 기분이 들어 정거장까지 딸을 배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테스의 짐을 수레에 실어 먼저 내보낸 다음 외출 모자를 썼다. 그러자 동생들이 서로 따라가겠다고 졸랐다. 누나를 배웅하러 저쪽 언덕까지만 갔다 올 거야. 누나는 이제 멋쟁이 사촌 신사와 결혼하게 된다고. 좋은 옷도 입게 되고. 엄마의 말에 테스는 얼굴을 붉히고는 엄마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요. 얘들아, 누나는 부자 친척집으로 일하러 가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튼튼한 말도 살 수 있고 말이야.
더 베이필드 부인은 이내 말을 바꾸었다. 테스는 확 잠긴 음성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테스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 가거라. 존 경은 과음한 아침술 탓으로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서 딸의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친척집 젊은이가 같은 핏줄인 너를 귀여워해주면 좋겠구나. 테스야, 그 집에 가거들랑 이렇게 말해라. 우리 집안은 옛날에 높은 신분에서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자귀는 팔아주겠다고 말이야. 값도 적당하게 말이야. 1,000파운드 아래로는 안 돼요. 더 베이필드 부인이 소리쳤다.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1,000파운드면 팔겠다고. 아니야, 조금 덜 받아도 괜찮겠어. 나같이 보잘것없는 가난뱅이보다 그 젊은이한테 자기가 더 잘 어울릴 테니까 말이야. 100파운드면 넘겨주겠다고 해라. 난 적은 돈 갖고 치사하게 굴진 않아. 50도 좋고 20도 좋다고 해. 그래, 20파운드. 가문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 아래로 깎으면 안 되겠지? 눈에 눈물이 가득해고 말문이 막혀 테스는 하고픈 말을 한마디도 못한 채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엄마와 동생들이 따라왔다. 동생들은 양쪽에서 테스의 팔을 하나씩 잡고 굉장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누나의 얼굴을 자꾸 쳐다보며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산 기슭까지 갔다. 테스는 트렌트리지에서 마중 나오는 마차를 그 언덕 위에서 탈 예정이었는데 말의 피로를 덜기 위해 그곳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 언덕 위에는 테스의 짐을 손수레에 싣고 미리 떠났던 청년만이 앉아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면 곧 마차가 올 거다. 아, 저기 마차가 온다. 언덕 위로 불쑥 나타난 마차가 짐수레를 지키고 있는 청년 앞에 멈추어 섰다. 테스는 가족들과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그녀의 짐을 다 실은 마차가 있는 대로 테스가 다가가고 있을 때 언덕 숲속에서 또 한 대의 마차가 나타났다. 그 마차는 깜짝 놀라 쳐다보고 있는 테스 옆에 가서 멈추었다. 그제야 더 베이필드 부인은 두 번째로 나타난 마차가 먼저 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단장이 잘 된 멋지고 새로운 이륜마차란 걸 알았다. 말을 몰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스물 서너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입에는 여송연을 물고 차양 없는 멋진 모자를 썼으며 담갈색의 오뚝선 칼라가 달린 양복에 흰 넥타이 차림을 하고 갈색 승마용 장갑을 끼고 있는 그 청년은 두 주일 전에 테스의 회답을 들으려고 더 베이필드 부인을 찾아왔던 바로 그 멋진 젊은이였다. 더 베이필드 부인은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쳤다. 청년은 잠깐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녀가 짐작 못할 리가 없었다. 저 사람이 누나와 결혼할 거야? 새로 나타난 이륜마차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엄마를 향해 막내 아들이 물었다. 더 베이필드 부인은 새로 나타난 마차에 타고 있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딸에게 시선을 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의 눈에는 테스가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주저하기보다는 심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청년이 마차에서 내려 테스에게 빨리 타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테스의 얼굴이 언덕 아래에 서 있는 가족에게로 향했다. 이윽고 그녀는 마음을 정한 듯 재빨리 마차에 올라탔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얼른 마음을 정해버린 것 같았다. 청년도 테스를 따라 마차에 오르더니 그녀 옆자리에 앉아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차는 순식간에 집 마차를 앞지르더니 고개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테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막내가 입을 실룩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난 불쌍한 누나가 기부인이 되러 가지 말기를 바랐는데.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더베이필드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숨을 쉬는 그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테스를 보내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그런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건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였어요. 만약 테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청년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그 집 사람들이 그 애를 친절하게 대해줄 것인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애를 보내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존 더베이필드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이젠 하는 수 없지 뭐. 그 애는 뼈대 있는 가문의 애니까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잘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그 청년과도 꼭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 청년이 테스에게 푹 빠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테스의 장점이 도대체 어떤 거야? 더버빌 가문?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내 처녀 시절처럼 예쁜 그의 얼굴을 말하는 거라고요. 8. 테스 옆에 앉은 알렉은 테스의 짐을 실은 집 마차를 까마득하게 앞지르면서 첫 번째 산비탈로 쏜살같이 말을 몰았다. 산마루에 다가갈수록 확 트인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테스가 살던 마을이 점점 멀어지면서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잿빛 마을이 보였다. 마차가 산마루에 이르자 여기서부터 1마일가량이나 곧게 뻗은 긴 내리막길이 보였다. 테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알렉을 쳐다보았다. 천성이 용감한 그녀라 할지라도 사고가 난 다음부터는 마차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여서 그녀는 알렉이 마차를 거칠게 모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내리막길은 천천히 몰 거지요? 테스는 불안한 듯 물었다. 더버빌은 그녀를 한번 쳐다본 다음 크고 흰 앞니로 담배를 물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다. 왜 그러죠, 테스? 테스는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내리막길에선 늘 전속력으로 달려요. 그건 용기를 북돋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알렉은 고개를 저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나도 나지만 이 녀석 TV 문제라고요. 성질이 워낙 괴팍하거든. TV은 누굴 말하는 거죠? 저 앞말 말이요. 저놈이 좀 전에 아주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는데 못 봤소? 누굴 놀리시는 거예요? 놀리다니. 저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요. 아무도 못 당해요. 만약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나란 말이요. 왜 저런 말을 몰고 다니시죠? 하긴, 딥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내가 산 다음에도 나를 죽일 뻔했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저놈을 죽일 뻔했고. 저놈은 지금도 성질이 아주 고약한 데다가
사납고 성미급하기가 이를 데 없지. 그래서 저놈 뒤에 타고 있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니까. 말은 마침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말의 성질이 본래 사나워서인지 아니면 덥어비리 거칠게 몰아서인지 말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달렸다. 바퀴는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았고 좌석은 풍랑을 만난 배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말발구 배선은 마치 부싯돌을 부딪힐 때와 같은 불꽃이 번쩍였다. 좁다란 비탈길이 순식간에 커다랗게 확대되어 눈앞으로 닥쳐오고 대나무를 쪼갠 듯한 양쪽 길 옆 둑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면서 뒤로 사라졌다. 바람이 테스의 흰 모슬린 옷 속으로 스며들고 조금 전에 감은 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녀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더버빌의 팔에 매달렸다. 발보다는 허리를 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고. 테스는 할 수 없이 그의 허리를 잡았고 마차가 곧 산기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불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의 무모한 짓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나마 침착하게 몰았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거라고. 그런데 테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손을 놓을 것까진 없지 않소? 테스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누구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의 허리를 붙잡은 것뿐이었다. 다시 제정신이 들자 테스는 그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마차는 다시 경사진 언덕길에 이르렀다. 다시 내 허리를 잡아요. 더버빌이 말했다. 테스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제발 천천히 좀 몰아주세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는 테스에게 쏘아붙이고 나서 말굽비를 쥐었다. 마차는 두 번째 비탈길 아래로 쏜살같이 구르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그는 빈정대듯 말했다. 귀여운 아가씨, 아까처럼 내 허리를 또 잡으시지? 싫어요. 테스는 그에게 떨어져 앉으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테스, 동백꽃처럼 예쁜 그 입술에 키스할 것을 허락해 준다면 말을 천천히 몰게. 따뜻한 그 뺨에라도 괜찮아. 테스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그에게서 좀 더 떨어져 앉았다. 그러자 알렉은 더욱 난폭하게 채찍질을 했다. 테스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야수 같은 청년을 쏘아보았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해 준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된 것 같아 후회스러웠다. 귀여운 테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량하게 말했다. 그는 곱비를 늦추었고 마차의 속도가 느려졌다. 그토록 갈망하던 키스를 하기 위해 그가 몸을 구부렸을 때 문득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은 테스는 얼른 몸을 옆으로 피했다. 빌어먹을! 우리들 목이 부러진다 해도 난 끝까지 해볼 거야. 그런 여우 같은 잔꾀로 약속을 어길 수 있을 줄 알아? 마음껏 발산하려던 욕정이 사그라들자 알렉은 으르렁거리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당신이 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굽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친척으로서 내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친척은 무슨 빌어먹을 친척이야. 자, 어서. 난 아무하고나 키스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테스의 큰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청년에게는 쇠기의 경일기였으므로 테스는 체념한 듯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더버빌은 테스의 뺨에 승리의 키스를 하게 되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난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테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청년의 입술이 닿은 뺨을 닦았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으나 그것이 청년의 욕정을 한층 자극했다. 시골 여자답지 않게 까다롭군 그래. 자신의 행위가 그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테스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쯤 더 가서야 테스는 자신의 행동이 더버빌의 기분을 상하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내리막길에 이르자 테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청년은 분이 가시지 않은 듯 거칠게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았다. 후회하도록 해주겠어. 하지만 다시 한번 자진해서 키스를 허락한다면, 그리고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따위의 짓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테스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어머, 내 모자! 그들이 말하는 사이에 테스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저만치 뒤로 떨어졌다. 마차를 멈춘 더버빌이 모자를 집어오려고 하자 테스가 먼저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모자를 집었다. 더버빌이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모자를 벗은 모습이 더 매력적이군.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빨리 타! 모자를 다시 쓴 테스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난 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왜 타지 않겠다는 거지? 난 걸어서 가겠어요. 트렌트리지까지는 걸어서 가기엔 너무 멀어. 상관없어요. 뒤에 짐마차도 따라오니까 그걸 타고 따라가겠어요. 앙큼한 계집애 같으니 모자도 일부러 날려버린 거지. 테스의 침묵이 그의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는 테스가 자기를 속인 데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테스에게로 마차를 몰았다. 마차가 다가오자 테스는 길 옆 울타리로 기어 올라가서 그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창피한 줄 아세요? 그렇게 욕지거리를 함부로 내뱉다니. 난 당신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더버빌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진 듯 활짝 웃었다. 테스, 당신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마음에 들어. 우리 화해하기로 하지. 테스가 싫어하는 짓은 두 번 다시 않겠다고 맹세할게. 정말이야. 테스는 마차에 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가 마차를 몰며 옆에서 따라오는 것은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마차와 테스는 서서히 트렌트리지로 향했다. 더버빌은 자기의 행동 때문에 테스가 터벅터벅 걸어가게 된 것을 보고 조금은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사실 테스도 이젠 그를 믿어도 좋았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버빌은 이미 테스에게 신용을 잃은 것이다. 테스는 천천히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알렉의 난폭한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린애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돈을 모아 말을 살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몇 분 후 테스의 눈에 슬로프 저택의 굴뚝이 보였고 그 집 오른편 한 구석에 잘 정돈된 양계장과 조그만 집이 보였다.